행복해. 나 행복하다. 좋아. 좋아. 마지막 걸로 쓰겠어. 혹시 수빈이 형만 타고 귀엽네. 아, 이러구나 지금. 이렇게. 좋은 거 많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야, 차라리 이게 지금 이것만 움직여도 더 낫겠다. 막 크게 멋진 동작 맞추나? 그냥 이렇게 하게 돼. 아, 어차피 나 생각하면 비자. 지금 컴백스와는 다른 약간 귀여움이 감미된 수빈이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늘어주세요. 잘 하세요. 파이팅. 첫 방이에요. 첫 방.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휴닝카입니다. 아,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컴백하고 나서 처음 음악 방송을 했죠. 이제 엠넷, 그러니까 엠카운트다운에서 음악 방송을 이제 오랜만에 했는데 진짜 한 5개월 만에 되게 했는데 색다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막 반겨주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모아분들 응원 소리가 되게 커가지고 이거 인이어를 뚫고 들어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해서 되게 모아분들과 함께 되게 즐겁게 무대를 마친 것 같아요. 또 이제 엔제루 데뷔랑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를 했잖아요. 두 곡도 진짜 큰 탈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엠넷에서도 저희가 많이 성장했다고 데뷔 때보단 좀 더 좋아졌다고 해서 저희가 봐도 확실히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좀 더 무대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아이돌이 된 것 같아요. 뭐 즐거웠습니다. 일단 첫 음방인데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같이 음악 방송하면서 무대를 즐겨보죠. 네, 그럼 앞으로 화이팅! 또 봐요. 와, 안녕. 자, 일단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맨 뒤로 좀 안 보죠. 세 번째까지 나오면 그때 시를 꺼내기로 하고 1, 2를 정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거 괜찮긴 해요. 네. 이거 하고 그래 이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 이런 거 어때요? 도망갈까 다 같이 이렇게 막 이런 거 할까? 저는 거두지 없는데 근데 네 저도 거두지 그거밖에 없죠. 차라리 다 같이 도망갈 때 이거 하는 거야. 도망갈 때 이거 도망갈까? 첫 번째 거를 도망갈까 하고 두 번째 거를 이거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으니까 한번 바꿔보자. 두 번째 거는 엔젤로 데뷔를 할래요? 괜찮다. 그러면 도망갈까? 그리고 태연이 나 들이해주고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사이 나 듣는 게 낫잖아. 사이사이 있는 게 뭐예요? 데뷔 엔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본인이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형 저쪽이 데뷔라고 이쪽이 엔젤하고 관경이 모르는 거. 아, 아 그렇게 하자. 네, 오케이. 여기 오케이. 얘를 제가 천사해줄게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니,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저랑 아, 형은 이렇게. 너희 둘이 이거, 우리는 이거. 아, 그러게, 각자. 자, 일단 정리. 1번. 도망갈까? 도망갈까? 네. 2번. 오른손이에요, 이거 도망갈까? 오케이. 오케이. 2번, 이거. 3번. 3번, TXT. 아니면 이번에는 저희 항상 데뷔라고 엔젤했으니까 바꿀래요, 이번에. 어, 그럴까요? 그래. 어, 네. 그래, 우리 엔젤할게. 네. 저희가 우리가 데뷔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따 뵙기 좀. 네. 마지막 화이팅. 네. 화이팅. 야, 다녀오세요. 준비했어요. 네. 후자 하나만 했지만 수고했어요. 향수만 하고 네. 내려온 것 같은데요. 거의 이자세만 하고. 그래도 뭐 다 원래 항상 얼터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나. 그래. 고생했어요.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한 5분 뒤에 딱 여기 코로바이 두 개 더 치면 나올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살짝 힌트 주시겠어요? 네네. 네네. 오늘 1일 MC가 되었습니다. 윤준이 형과 함께. 다행히 함께 태현입니다. 와킨 여러분, 여러분과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에게 나와 허락된 특별한 공간 구하사문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잠시 후 그들의 컴백 무대에서 여러분을 모실게요.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흔들흔들로 같이 갈까? ATG의 무대부터 앵커 신한게 달려 달려 고마. 자, 테니카 읽어보세요. 이거 주황색. 아 이거 뭐? 안녕하세요, 꿈의장 매직으로 돌아온 투모로우 투게더 연준입니다. 네. 퍼포먼스 짧게 보여주고 이름 불러줘. 잠시 후에 다섯 멤버가 보여주는 완벽한 칼군무를 볼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글씨가 잘 안 들어오시네. 이거 뭐예요? 잠시만요, 이거 뭐예요? 사사요, 사사. 괜찮습니다. 그 전에 친구가 많이 졸립대요. 친구야. 우리 원더랜드로 같이 갈까? 에이티즈 분들의 분들이랑 왔네? 안녕하세요, 꿈의장 매직으로 돌아온 연주. 네. 잠시 후에 다섯 멤버가 보여주는 완벽한 칼군무를 볼 수 있으니 꼭 함께하세요. 성우 버전이에요. 그 전에 친구야, 우리 원더랜드로 같이 갈까? 컷신하게 나 손 좀 씻고 올게. 달려 달려. 오늘은 저희가 첫 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제로 데뷔리랑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를 했었는데 사실 보통은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오늘은 네 번이랑 세 번, 네 번씩 했어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할 때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면. 근데 모아분들 앞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첫 방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모아분들이 응원법도 외워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 남은 음악 방송 활동도 너무 기대되고 이제 모아분들 볼 생각하니까 행복하기부터 한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끼는 하루였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음악 방송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고 남은 활동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하자마자 저희끼리 막 의논을 해요. 오늘 무슨 포즈를 할 거냐 하는데 저희가 도착하기 직전, 내리기 직전까지 안 정한 거예요. 까먹고 출근길을. 그래가지고 와 망했다 이러면서 바로 카톡으로 엔젤로 데뷔 두 명 천사 두 명 악마 하고 내가 중간에 이거 할게 이래서 보내가지고 급하했는데 오랜만에 받아본 이 플래시 테레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또 새로운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출근길을 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단복도 입고 오늘은 또 단복 가방을 들고 정답은 없어. 원인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 잘하신다. 비행에서 처음 오랜만에 하는 거죠. 이제 부서상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멋있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바다표면 이렇게 딱 쉬고 있는데 묵국곰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다에 있는 거야. 바다에 이렇게 인산에다가 눈치채고 도망친데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거야. 수영 잘하더라고. 수영 잘해. 엄청 잘해. 거기서 그거 봤어. 선택하기. 곰과 만나기. 그냥 불곰이랑 그리즐리베어랑 어디가? 야, 진짜. 그거는 불곰 만나기 해야 돼. 불곰은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죽었는데 불곰을 확고하게 잡아먹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불곰이 근데 더 유용하지 않아? 더 많으니까. 맞아. 불곰 만날리는 거. 하이튜브 코아사문의 컨싱을 향해서 널 기다려는 큐브 1호가 도할지 2층 단면으로 나 닮아서 닮은 친구들을 만나 소녀들이 함께하며 벌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담아보려 합니다. 유 웨이브 같은 신선한 느낌으로 나와 다르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 소년들이 함께하며 벌어지는 마음을 들 수 있는 마음 같은 순간을 담은 노래입니다. 수민이 형이 이번에도 팀 소개를 다시 한 번 더 재현한 장면인데요. 저번에 둠칫둠칫을 한 번만 더 재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안 틀린 거 같아요. 틀릴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한 그거라. 맞아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더 많이 했어요. 틀리고 싶어도 안 틀려요. 근데 틀리면 재밌겠다. 웃기긴 하겠네요. 다시 둠칫둠칫 모두가 다 왔네. 기억이 안 난다면 예능으로 갈게요. 아, 진짜로 이걸 메이크업은 바라성이 변형하고요. 갖고 다시 이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타이틀곡 9화 3분의 3 승강당에서 널 기다려는 뉴 웨이브가 더해진 신스팝 장르의 곡으로 나와 다르면서도 닮은 친구들을 만나 소년들이 함께하면 벌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담은 곡입니다. 저 안 들어도 되나요? 아, 너무 더워. 아, 네, 저는 잘 기쁘네요. 타이틀곡 9화 3분의 3 승강당에서 널 기다려는 나 다르면서 닮은 친구들이 만나서 함께 벌어지는 마음 같은 순간을 담은 노래입니다. 엔진들 준비된 멤버들도 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자리 배치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투모로우의 투게더 첫 데이지 인터뷰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그때 저희 데뷔한 지 5일차였는데 첫 생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많이 떨렸거든요. 떨려갖고 사사지소를 했었는데 오늘 기회로 한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 함께 내일을 만들어낸다 라는 분들께 9화 4분의 3 승강강에서 널 기다리는 뉴 웨이브가 더해진 신스타 장르였고요. 너와 다른 친구분이 만나 공간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마법 같은 순간들 둥칫둥칫 보셨나요? 보셨나요? 저희가 화려졌어요. 빨리 화려의 주인공 연주 씨 왜 보자보시죠. 연주 씨 여기 소감 한마디 하시죠. 여기 둥칫둥칫 일기 여기는 쿵짝쿵짝 이기 후배예요. 후배. 아 이 쿵짝쿵짝이야? 이 쿵짝쿵짝 진짜 쿵짝쿵짝 하세요. 하는 정말 외웠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시도 물어봤지. 둥치지 쿵짝이 아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했어. 저도 그랬어요. 밥 먹다가 하고 홍보다가 하고 어떡하냐. 뭐 틀린 거 없자겠어요. 아니, 빨리 팬분들 만들어주세요. 쿵짝씨 다음부터 잘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둥치둥치씨는 오늘 많이 했네요. 아 어떡하냐. 스프레이 한 번에 얼마나 죄송합니다. 뭐야 여러분. 저 근데 진짜 네 이분께 좀 어렵긴 했어요. 아 들을 만했어요. 아,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형이 원래 매호성과랑 좀 달랐어요. 아 근데 틀린 걸 뭐 어쩌겠어요. 틀리지 말았어야죠. 나와 다르면서도 닮은 친구들을 만나 저번에 수빈이가 실수하더니 오늘은 연준이야. 연준이 또 두 달까지 놀림감이 생겼구나. 어디요? 저희 15분 있다 볼게요. 네. 잠깐 사이에 바로 또 이렇게 올라와. 아, 어떡해. 진짜. 나 진짜 바쁜가 봐. 어떡해. 나 원래 진짜 잘 배웠는데 맨날 이거 까먹고. 마이크랑 인니아도 이제 첫사람 타고요. 연준이 5개월짜리 놀림감이래. 너가 한국에 떴어. 생태에서 이걸 하고 이것도 자리를 찾아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상 보면 알겠는데 여기 오늘은 둥칫둥칫 연준이야? 세빈이 그대 대기실 멘트 까먹고 애들이 몇 개월 동안 올렸는데 이제 연준이래요. 좋아 좋아 싱글씩 제대로 했어. 네, 생방송 무대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카메라 잘 봤나 모르겠네. 엔젤 데뷔도 방금 생방을 잘 나눈 것 같고요. 모의 촬영 해봐야 되겠어. 생방송 나눈 거를 다 하고 보니까 아주 잘 나온 것 같네요. 마법진 CG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오늘 그거 제 사태인 것 빼면 다 잘한 것 같아요. 잘, 와, 근데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뮤직뱅크를 하고 온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모아분들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진짜 하루 종일 많이 웃고 고통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진짜 오늘 그 처음에 그 그걸 틀렸잖아요. 그 대사를 틀렸는데
제가 하루 종일 연습을 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외우고 막 폰 보다가도 외우고 심지어 리허설 때는 안 틀렸어요. 근데 왜 실전에서만 이렇게 틀릴까요? 그래서 멤버들 또 이번엔 저를 몰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모아분들도 아 모아분들이 이제 저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SNS 막 글들을 좀 봤는데 막 안 봐도 애들이 저 놀리고 있을 것 같다. 너무 정확하게 끝나자마자 이제 쿵착쿵착 이러면서 한 명씩 다 놀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영상 봐보시면 알겠지만 저 진짜 애들 중에 제일 많이 외웠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진짜 계속 외웠어요. 지나다니면서 외우고 심지어 들어가기 전까지 안 틀리다가 갑자기 어? 이러고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한순간에 틀려버렸어요. 엉키면서. 그래갖고 아쉬웠는데 그래도 모아 분들께서 너무 귀엽게 봐주시고 또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또 제가 두 달 동안 고통받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께 많은 웃음과 재미를 드렸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었고 와주신 모아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되게 재밌게 지나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는 찾아올게요. 안녕.